자, 한명숙 아시죠? 한신건영 한마루에게 9억 4천만 원 받았습니다. 2007년도 7월달에 총리 시절에 9억 4천만 원만 받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한 건 남았는데 63일째 박상욱 대법관을 인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송은 한마디도 한명숙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한명숙은 아직도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1억 8천만 원의 세비를 받아 처먹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에 대해서 우리 그 이경자 대표님께서 강력한 구호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우리나라 여성, 특히 어머니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국무총리 이완구 총리님을 지켜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다 입 다물고 있어서 이 나쁜 정치인들은 이 훌륭한 총리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는데, 우리 이 자리에 선 엄마들이야말로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이 우리나라 국가 정세를 다 공부하는 엄마들입니다. 길에 지나가시는 젊은이들, 많은 관광객 여러분, 우리 엄마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나라 정치가 부패가 척결되고 맑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완구 총리가 앞장서 부패 척결을 논하자 지금 좌파들은 그 부패 척결의 총책임자 이완구 총리를 낙마시키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건수를 잘 잡았다고 성완종이라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썩었을 수 없는 기업가에 죽으면서 써놓은 유서에 적힌 이름에 거기에 올라있다는 우리나라 여권 지도자들, 이분들을 싸그리 죽임으로써 새누리당을 초토화시키고 마치 새민년은 깨끗하고 맑고 노무현 정권에서 활동한 문재인은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웃기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돈 안 받은 사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돈이 드는 정치를 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정치인들이 후원금 안 받고 정치합니까? 한명숙이야말로 지금 9억 7천을 받았다고 하고, 문재인은 지금 수십억, 수백억 재산을 가지고 정권을 탈취하려고 노력하려고 좌파들 정치에게 돈을 뿌리고 있는 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돈 3천만 원 받았다고 이완구 총리를 죽이려 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이완구 총리를 어떻게 모셨습니까? 지난번 문창국 총리 낙마를 지켜보면서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 올바른 총리를 낙마시킨 것이 억울해서 이완구 총리는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그 총리 자리에 우리가 모신 총리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분은 충남 도지사를 훌륭하게 해냈고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까지 훌륭하게 해서 국민들의 지지 속에 국무총리 후보가 되셨고 총리가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분이 무슨 죄가 있다고 돈 3천만 원 받았다고 그 믿을 수도 없는 그 유서 속에, 쪽지 속에 들어있는 그 이름에 올려있다고 이분을 죽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네, 우리는 이분을 반드시 이 총리 자리에서 하실 거 다 하고 정말 부패 척결하고 당당하게 물러서실 수 있도록 힘을 실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하는 짓이 너무나 한심합니다. 자기들의 원내대표였고 이 여권의 지금 총 책임자로 부패 척결의 앞장서는 이완구 총리를 지켜드리려고 결사항전을 하지 못할 망정, 어떻게 하나같이 곧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계속 언론플레이를 하고 왜 그럴까요? 이 다음에 국무총리 자리에 지들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럴까요? 세상에,
자기 편을 지킬 줄 모르는 그런 정권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을지 우리는 새누리당에게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엄마들이 우리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것밖에 모르는 엄마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언론에게 우리의 후보 자료를 보내고 이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은 지금 완전히 좌경화됐습니다. 왜냐? 언론 노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전교조,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때문에 망쳤듯이 우리나라 언론은 언론 노동조합 때문에 완전히 죽은 집단이 되었습니다. 이 북한의 김일성이 20년 전, 30년 전에 조그만 집단마다 하나같이 노조를 만들어라 그랬답니다. 조그만 노조를 다 만들어서 조직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묶은 것이, 그것이 바로 민노총이고, 그렇게 해서 좌익 세력을 만들라고 지시한 지 25년 지난 지금 교사는 교사대로 전교조,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공무원노조, 언론 기자들은 기자대로 언론노조, 모든 작은 노조들이 똘똘 뭉쳐서 민노총이 되고, 그것이 돈을 모아 민노당이 되고, 그것들이 돈을 모아서 정권을 만들고 할 일 없이 노는 사람들에게 일당을 줘가면서 지금 세월호 시위 같은 시위를 1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이 노조를 폐쇄할 생각을 왜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엄마들, 보통 국민들, 우리 같이 상식을 가진 보통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지금 여권의 중심부들,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이분을 무너지면 우리의 우파 세력이 무너질 수 있는 이완구 총리를 왜 시키지 않습니까? 이완구 총리는 끝까지 사퇴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도 증거된 거 없고 이게 검찰에 기소가 돼서 지금 다 조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물러나라고 하고, 이분은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해 지금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엄마들이, 우리나라 여성들이, 우리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당신 이완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좌파 세력들은 똘똘 뭉치지만 우리 우파들은 자기 살일에 바빠서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느라고 애국활동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옛날 3.1운동 때 유관순 언니 같은 심정으로 유관순 어머니회를 만들고 나라사랑 어머니회를 만들어서 엄마들이 일당 백, 일당 천의 목소리를 이 자리에서 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엄마들의 목소리를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총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재산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으로 모든 것을 지키고 그 당당한 얼굴로 부패를 척결하겠다는데, 가장 부패를 많이 저질렀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그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이 이완구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 당당히 당신은 맞서야 합니다. 이완구 총리, 만약에 물러날 때 물러나시더라도 이 부패 다 척결하고 그 거기에 리스트에 들어있고 이미 다 밝혀진 14명의 야당 정치인들 다 재판대에 세우고 그 사람들 왔다 뺏긴 다음에, 그 다음에 나도 죄인이다라는 그런 3천만 원도 받았다면, 혹시 받았다면 나도 죄인입니다. 이 사람의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돈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마지막까지 그놈들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부패 청산한 후에 멋지게 옷을 벗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경재 대표님, 역시 강성 발언입니다.